위클리 파이널 다섯 번째 매치 미라마입니다. 오늘 서로 물고 물린 싸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꼼꼼하게 플레이하는 팀들이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을 내서 중앙으로 지르다가 대다수의 팀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켜보면서 몸으로 몸소 체험하고 탈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보전인 것 같습니다. 네. 외곽에서 모든 팀들을 뭐 힐 통해서 뭐 계속 정리를 하고 뭐 물리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은 팀들이 지금 외곽 쪽에서 뭐 너무나도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V3 폭스가 지금 이득을 반사익을 제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플레이가 내일까지 이어져서 1등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1등이 가능한 플레이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팀마다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 이런 변화 이런 걸 또 보여줘야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ATA 재밌는데요? 현재 지금 11랭크 됐습니다. ATA는 그냥 만남의 광장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사실 4명이서 먹기엔 너무 영양가가 턱없이 부족한 곳이라서 그래서 네프스 선수인가요? 네, 이쪽으로 올리는 선수도 있었고요. 왕관집 쪽으로 파밍을 하러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장 위치 오! 자, 아래쪽입니다. 야, V3 폭스 오늘 날이에요. 한치입니다. 네. 오늘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1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기회 만들 수 있을까요? 리브 직전이에요. 네. 그렇죠. 와. 아, 이거 젠지 쪽으로 슬쩍 가는데요, 이거? 네. V자 골짜기 쪽으로 어서 오세요! 와, 이노믹스! 네 명이 아니라서 자, 네. 자 그럼 ATA가 움직일 거예요. 네. 지금 옆 동네에서 골짜기에서 총소리 들렸으니까 이거 포지션 움직일 수 있다. 저 광독이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하나씩 끌어내면서 추가킬 이엔드 선수 날카로워요. 오늘 킬 캐치 좋네요. 이. 네, 확킬까지 내줬습니다. 고고프씨는 혼자 남았죠. 네. 네. 자 이그라울스 수리부엉이 팀은 지금 아래쪽.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생각보다 ATA가 고고프 씨의 그 킬로가 빠르게 정리되니까 움직이진 네. 않았습니다. 네. 욕심이 많이 날 것 같았는데. 야. 자, 그럼 푸에르토 파라이조 삼거리 쪽을 점유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이그라우스가 계획할 네. 수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아래쪽에는 좀 바로 좀 바다다 보니까 적들이 없고. 오. 안전하게 아주 쳤죠 이거. 지금 중간에 내립니다. GX와 EM택. 네, 싸움 지금 펼쳐는데 이성 굉장히 중요한데. 세비 세비요. 아 세비요. 아이 원 플러스 원. 아 같은 팀의 팀원의 목숨을. 네 세비요. 근데 전날 전날이 잘 때려주긴 했습니다. 네. 전날 선수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 아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건 EM택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GX가. 네 두 명이 쓰러졌어요. 네. 바깥으로 나가서 헬라.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쪽에 그렇죠. 있으면 오히려 그냥 당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기회 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연막 뿌려지고. 자 스텔라 선수를 살리기 위한 연막이죠. 네. 자 전남 선수 있는 쪽으로 스페로 선수가 지금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오, 그런데 쉔의 가담. 우와 쉔. 아 출장 나왔어요. 여기 싸움을 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겠다는 그 계산. 그렇습니다. 치킨을 먹지 못하지만 다른 팀들의 싸움을 정말 적절히 잘 이용하는 패턴으로 지금까지 네. 장사를 잘했거든요. 네. 그렇죠. 고춧가루 재료 뿌리면서요. 손이 끌어올리고 현재 31점. 대박! 대박! 진짜 잘하네요. 대박 플레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 아, 잘 싸요. 이거 밀어버릴 것 같아요. 차량 이용해서. 예, 슈아이 코트의 선수들이 두 명밖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예, 두 명밖에 없으니까 위치도 다들 통났어요. 구형 냄새 맡고 바로 차량. 붙이죠. 바로 붙이죠. 휴아이 것두이가 그냥 차량으로 붙였습니다. 여기서 자 수류탄 두 명 더 끊어내겠다는 계산인데요. 네, 수류탄 던지면서 작업을 해도 돼요. 휴아이 것두이 입장에선. 그리고 빅딜맨도 이 상황에서 휴아이 것두이 쪽에 기절이 올라온다면 네. 이쪽으로 부채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멘토리. 식으로요. 빅딜맨도 우리도 한번 협상 테이블 열자. 네. 지금 계속해서 협상에 좀 실패를 하고 있고 네. 협상 판이 엎어지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니면은 끝납니다. 오늘 맞을 맞습니다. 빅딜맨 15위 현재까지 협상 7점. 그리고 선시스터도 지금 네. 이쪽을 동선을 지금 겹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 난타전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네. 이거 토비에이의 저 킬로가 한 번이 그렇죠. 예, 스노우볼로 제대로 굴러가고 있고요. 멘토리 파킬까지 찍으면서요. 1점 추가. 이거 ATA가 좀 가난한 입장이더라도 나쁘지가 않겠는데요. 다른 팀들 한 번 더 받아먹을 수 있는 그 구도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시스터 아메리카노 드라이브 스루. 자 오른쪽 아메리카노. 오, 오. 자 손님 오. 손님 와, 와 일단 한 명 잡았고요. 어 바로 안 쏴주나요? 자 이번에 투샷! 어, 와 드라이브 스루 오늘 매진이네요! 나오네요 쓰리샷! 어, 이거 진짜 하나 더! 쓰리샷! 너무 막 탄골 손님들이 너무 많은데요? 야 이번에도 예. 제대로 팔았습니다. 차 타고 줄줄이 와, 오자마자 바리스타. 예 한 잔씩 주는데 쓰리샷! 네. 엄청나요! 아우 진합니다! 쿠폰을 다 찍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여기 찐해요. 아니 첫 번째 인원 기절당했을 때 루나 선수가 지나가다가 한 방도 안 쐈어요. 네. 드라이브 스루. 예, 그쵸 진짜 그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는 게 아 근접의 쇼아 이것도 이. 와 진짜 와 쉐는. 그러면 빅딜맨은요? 빅딜맨은요? 예 언제 오나요? 빅딜맨 움직여야죠. 와 빅딜 아 상황 끝났습니다. 쇼아 이것도 이 훌륭한 인파이팅 전투력이긴 합니다. 딜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아래쪽 와 이그라이스 진짜 느낌 오는데요? 같은 날 갔습니다. 예. 아 동시에 갔어요. 아, 혼자 살 순 없죠. 네. 아 그리고 오, 그래도 와 넷픽스. 그 이 정보가 AT에게 청금 같은 기회가 됐어요. 네. 아 네. 근데 아 진짜 드라이브 스루 왜 이렇게 오 아케이가 아직까지 한 명 남아 있거든요. 네. 그 도난 USJ 포지션이 너무 광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와 케인. 네 아메리카노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아 정말 아쿠만 있는 게 아니라. 쉐바와 지금 케인 선수도 힘을 바짝 내주는데요. 네. 케바. 네. 네.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환희다. 네, 이거 살리는 그 타이밍에 젠지도 역습을 잘 했거든요. 네. 쉐바 선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키를 올릴 생각이죠. 그럼 여기서 네. 지금 남은 선수 환희다. 아, 젠지가 구경하는 거 좋았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구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젠지 입장에서는 도넛 USG 들어오는 것만 차단하면 일단은 맥조라가 집터에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V3 폭스도 넘어올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아까 전에 뭐 에랑길도 약간 이런 비슷한 구도가 있었는데 한번 칼을 휘두를 때는 강력하게 휘두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살리죠. 일단은 자기장이 이제부터 데미지가 들어오기 탓으로? 자, 아 그... 글쎄요 이거 뚫어낼 수가 있나요? 자, 절대 못 뚫을 것 같거든요. 이거 돌아오는 거 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아마라 선수 뭐 수류탄을 통해서 일격에 잡아내는 그림? 그런 것들을 좀 발해야 될 것 같긴 네. 해요. 지금 담원 기아가 7위권까지 올라섰고 네, 아니면 후방에 잘라낸 다음에 3명 3대3 싸움. 네. 자, 수류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머나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하나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잡았어요. 저 위에서 오, 아, 아, 이거 못 끊었어. 아, 이로닉스가 스타로드. 스타로드. 아, 스피어. 자, 좀 줄리고. 날카롭네요. 수류탄 지나갔고요. 자, 여기서 스타로드 선수 모든 걸 해결해주나요? 스타로드! 2367검! 아 근데 이게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네. 성광 넣고 스피어가 속도 붙이면 승부가 되거든요. 어, 성광 손들을... 셀프로 맞았어요? 자 이거 한 명씩 각각 붙어서 살려야죠. 네. 이러면 4명 유지가 돼요. 다라와이 스포츠가 어디 있냐! 찾고 있는데 AOC가 네. 또 발목을 잡네요. 네. 헬렌 지금 속도 빨라요. 좀 더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AOC의 그 백태클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젠지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 시간이 네. 생긴 거죠. 젠지 동쪽에서 재정비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까지 얻었고요. AOC도 호시탐탐 계속 다나와 스포츠의 딜을 노리고 있었던 팀이라서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글아웃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담원기아의 그 행렬에만 신경 쓰면서 본인의 위치 단단하게 붙이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CC 선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담원기아가 들어오기 매우 힘든 상황에 헬렌! 아 그런데! 유리와 KOL 오레이즈 아웃사이드 서클 네. 15위지만 잘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힘을 좀 보여줘야죠. 네. 커피! 자, 이거 순서 된 것 같은데요? 유리! 아, 야, 유리 날카로워요! 순서였습니다! 자, 나옵니다. 유리! 아, 그리고 젠지가 뒤에서 킬 다 가져가는데요? 하나 끌어내고 자, 잡아내고 있어요. 팀내 또 에이스는 유리! 보여줍니까? 아, 방탄 유리, 강화 유리! 글쎄요, 렉스 선수가 수류탄으로 대박을 내지 않는 이상 뭐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와, 유리! 아니, 구도 좀 재밌는 게 다나와 탈락하면요 젠지가 1로 아무래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담원기아 뚫어버리는데요. AOC가 너무 빨리 쓰이는 아~ 바람에 담원기아의 그 포위망이 네. 풀리면서 아래쪽으로 도망 잘 왔습니다. 담원기아 유리 깨졌습니다. 여기 정리됐어요. AOC. 자 이렇게 되면 담원기아와 3파전. 네, 3파전이에요. 네.
자, 수리봉이. 자, 결국에는 이그라우스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서로 간의 킬로급 이 위치를 잡아주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승부가 가능합니다. 로키 선수는 이그라우스 선수들 쪽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로키 선수를 끊어내는 모습 박찬 선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젠지는 그 생각밖에 로키, 오, 없어요. 던져요, 던져요. 담원기야 너무 봤어요. 야 로키. 아, 카전 바로 빼고. 아, 근데 인원수에서 너무 밀려요. 네. 자, 젠지는 이제 인서클 주도권 잡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 쓰러졌고 지금 막내 선수가 지금 기절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날개 쪽에 있는 김카샤만 정리해주면 사실 젠지의 치킨 가게. 어, 이거 카샤 끝으로 네. 가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아웃서클로 일부러 나갔었는데 걸렸거든요. 이거는 우와. 상대방에게 턴을 다 넘겨 아, 다 넘어갔어요. 섬광 대응이 안 됩니다. 대응이 안 돼요. 제 램바 끌어내면서 수적 우위. 자, 결국에 이러면 4대 막내 3대 선수도 1. 뒤를 치면서 2등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램버. 자, 막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 2등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퀘스트라면서 2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죠, 막내. 도대 선수 쓰러진 가운데 젠지 박찬 봤어요. 그런데 자, 다민이 이노닉스 이번에는 복수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미안합니까? 그래도 트레이드가 됐고 맥주라. 이거 젠지 귀신같이 부활? 야, 지금 바로 1위 올라오나요, 젠지? 게다가 박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수는요. 네. 차라리 담원기아를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네, 순위 그래서 밀리는 것보다는 담원기아와 승부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아... 1점 거기다가 킬 점수까지 2점까지 얻어낼 수 있는 막내가 그 기회. 위치를 몰라요. 아! 2등까지! 이야! 담원기아. 자, 이렇게 되면 젠지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정말 귀신같이 부활하는데요. 야, 진짜. 와, 진짜 미라마의 들깨처럼 부활하는데요. 매섭네, 무섭네요. 와! 자, 이걸 하나하나 끊어내면서요. 냄새를 맡아가면서요. 예. 자, 냉정한 판단을 해보자면 지금 위치에서 4대1 구간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막내 선수. 네, 13킬입니다. 그래서 킬을 내지 않... 세게 박으면서 젠지! 단번에 1위로 올라서는 젠지! 와, 명문팀의 그 포스를 이번 경기에서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야, 진짜 쉽지 않았었던 매치가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에랑겔 매치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가 있었는데 차라리 앞선 매치에서의 그런 약간 좀 아쉬웠던 플레이들이 이 매치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경기의 어떤 수순이나 선택